산업진흥원의 엄보영 본부장님께서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그 산업진흥본부를 맡고 있는 엄보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소개 좀 안내 좀 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거창하게는 이제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라고 제목은 잡긴 했는데 그 큰 그림 안에 지금 가깝게 지금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가 지금 이제 생기는데 저희 조직이 그게 운영 기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안내 좀 해드릴 겸 그리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협력하는 구도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뭐 입촉 KU매직 그래갖고 연구마을 입촌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정감 있는 타이틀이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또 발표를 하면서 또 여기 와보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제 입촌식에 입주하신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저희랑 가깝게 있는 홍릉 클러스터랑 같이 연관이 돼서 서로 뭔가 정보나 이런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10분인 관계로 짧게 그 추진 배경이나 지원할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오헬스가 지금 모든 지금 부처가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따끈한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R&D는 굉장히 많이 이제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그 경제적인 효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성과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게 지금 선진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스스로의 반성을 하면서 좀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 제약이나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가 창업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데이터가 13년도 저희가 있었던 그 데이터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니즈는 창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지원책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K 헬스케어 멤버십이라고 해서 창업 지원 사업을 지금 한 2년째 해보는데 지금 첫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개 기업이 이제 신청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0개 기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셔서 저는 굉장히 그런 뜨거운 열기를 좀 느끼고 있고요.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면 창업이 지금 감소는 하고 있으나 다시 많이 태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 태어나고 있는 창업 기업들을 저희가 데스밸리에서 사장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시 이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헬스 분야에 좀 특화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임상 인허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산업하고는 당연히 다른 어떤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현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를 좀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해외를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이 밑에 있는 그 코텍스, 그리고 켄달스케어, 텍사스 메디컬 센터, 큐비3나 뭐 마라스 이노베이션 이 상황이 지금 송혜룡 교수님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연구중심병원 해외 벤치마킹하고 다니시면서 이 상황을 좀 다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저희 바이오헬스, 보건의료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클러스터들입니다. 이 클러스터들을 좀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대도시 내에 지금 물리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부분, 인적 자원들 되게 풍부하고 기술들이 풍부한 병원과 대학교가 집결되어 있는 클러스터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창업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아, 이 부분의 상황이 어떻게 또 성공이 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이런 식의 인재나 기술들이 교통이 편하다고 해서 모여들었나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그 내에는 지금 보니까 그 이런 사업화 컨트롤타워 지금 대한민국은 부처 간 기관 간 너무나 중복되고 뭔가 컨트롤타워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중복된 예산도 있고 장기화된 플랜도 좀 수립하는 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그런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국내에 이제 클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도 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활성화 전략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특성화되어 있는 뭐 의료기기가 특화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바이오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상황으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왜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안 됐는가라고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그 직결되어 있는 병원이나 대학, 그 혁신지구, 아까 해외에서 본 상황처럼 그렇게 많은 인적 자원과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또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또 부족한 부분은 사업화 컨트롤 타워, 이 기관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사업화로 드라이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저희가 2001년도에 출발한 그 HTTC라고 해서 헬스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센터라고 해서 저희 진흥원 내 기술 이전, 기술 평가를 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지금 한 10여 년간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도 나름 진흥원의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13년도에 저희가 그 처음으로 보건의료 TLO 협의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들이 들어가 있냐면 일단 연구중심 병원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게 다른 의료기관들이 또 들어가 있고 보건의료 R&D를 하고 있는 사업단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 같은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이쪽 영역을 R&D를 하고 있다고 하는 쪽에 그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로 출발했던 조직이 지금 3년 만에 지금 한 53개 기관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서로 정보 교류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윈윈해서 3년 만에 지금 기술 이전이 한 260억 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261건, 그다음에 한 800억 정도 되는 기술 이전 금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의 성과라기보단 TLO의 성과들이 다 같이 이제 모인 상황인 건데 이런 식의 상황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지금 상황이 뭐 13년도 13억 갖고 계속 이 상황을 지금 끌어올고 있었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뭐 기술 생태계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자그마한 예산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2020년도의 상황에는 세계적인 기업을 좀 만들어보겠다. 한 스타 기업을 한 10개 정도 육성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전략에 있어서는 사업화 중심의 R&D, 그 다음에 기술 기업을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식과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 인프라 부분을 저희가 구축을 해주겠다. 근데 특히나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기관이나 뭐 투자기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나 제약기업들, 큰 기업들 간의 또 이제 교류가 또 제품화 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나 병원, 연구중심형이나 의료기관이 임상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엮어드릴 거고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인프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오송대구 천복의료복합단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국내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을 다 엮어서 그 기능별로 갖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자원들이 다 엮어지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중심에서 그런 기술 사업화 성공 전략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홍농이란 부분이 이제 서울시가 몇 년간 수년간 그 지역 일대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 기반이 갖고 있는 게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가 굉장히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컨트롤 타워에서 기능을 하는 상황에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과제 공모를 한 부분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고요. 그거에 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플레인과 홍릉이 갖고자 하는 그런 상황의 사업을 같이 좀 윈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거에 홍릉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16년도 상황이다 보니까 17년도부터 시작하는 상황의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의견을 좀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또 이제 기획을 하는데 좀 반영을 할 것 같고요. 오전에도 안 그래도 홍릉 관련된 이제 그 기획 자문회의를 한번 1차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저희가 받들어서 내용의 시장의 니즈에 맞는 그 상황의 기획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기획으로 보면은 지금 16년도에 시작은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19년도까지 사업이 7월에 이제 3년차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한 28억 정도 예산이 지금 사업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뭐 물론 그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그쪽 홍릉에 있는 그 3개의 그 연구동을 지금 리모델링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에 뭐 저희를 비롯해서 창업기업, 아까 말씀 투자, 그리고 변호사,
뭐 변리사 그리고 각종 사업화 전문 기관들 여러 기관들이 같이 와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를 두드리면 모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6년도 지금 올해는 일단 기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리고 다니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17년도부터 그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18년도부터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성과도 좀 내는 걸 준비를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또 창업 기업도 발굴을 해서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좀 보면은 그 바이오 의료 R&D 기술 혁신 지원이라고 해서 일단 자문가의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 집단의 어쨌든 풀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R&D 앵커를 활성화한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자문가 풀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이제 기술 전문가, 그다음에 특허 전문가, 그리고 시장 전문가, 그리고 기술 중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창업을 하시는 기업들이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문가의 풀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HTTC라는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다년간 사업을 해서 그 굉장한 전문가 집단을 많이 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이제 많이 오픈을 해서 홍릉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그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R&D 예산이 조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연구 병원과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중개 연구 중심의 이제 연구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멘토링, 그다음에 금융 연계,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지원.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 베이스의 창업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어려워 또 하시는 부분이 경영 부분을 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문 경영인을 두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뭔가 이렇게 그런 재무 회계 관련된 부분을 둔다든가 해서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또 진흥원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그 국내 바이오에 특화되어 있는 투자하는 투자자 그룹들이 저희가 굉장히 그 국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관련된 그 풀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분과별로 조금 나눠서 해당되는 기업체의 수준이나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매칭을 해서 만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진흥원이 그 6개의 해외 지소나 뭐 여러 가지 그 전문 컨벤션이나 해외 마케팅하는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진흥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연계를 시켜드려서 홍룡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창업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홍릉에 기존에 되어 있는 홍릉 벤처밸리라는 혁신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또 인프라가 있으니까 엮어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의 네트워크, 그리고 벤처캐피탈 연구기관들과 또 연계를 시키고 연구중심병원이 갖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 부분들을 엮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이나 국제기술 교류나 국제투자협력은 이게 또 저희 진흥원이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다들 연결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또 이제 캐나다 쪽에서 마르스라는 곳에서 지금 저희 쪽을 찾아와서 또 국제기술 교류를 또 협력하려고 뭐 줄기세포 쪽이나 암 관련된 쪽으로 지금 연구자들이랑 협력을 하시려고 펀드를 또 조성을 해서 오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엮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학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나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뭐 의기투합이라고 하는 뭐 혁신신약 살롱 같은 대전 판교에 있는 상황과도 엮어서 지역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바이오 헬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포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포럼들과도 엮어서 좀 약간 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뭐 성과 교류에는 오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 확산하기 위한 상황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제1회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을 벌리고 있는데요. 뭐 와갖고 지금 대표자들 단에서 와서 대한민국 상황이나 시장을 보고 갔습니다. 근데 제1회의 상황을 조금 뭐 3주 뒤쯤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긴 해야 될 텐데 북미에 일단 6개와 캐나다에 한 군데 정도로 제1회를 설치해서 굉장히 창업을 이끌고 있는 거가 사실인데 일단 그 자기네들 북미 대륙권을 벗어난 제1회를 설치하는 거가 일단 처음이라서 그 중에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대한민국
서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를 봤고요. 그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좀 많이 돼 있고 정부도 의지가 있다라는 걸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유치가 됐으면 하는 희망 사항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진흥원이 갖고 있는 기존의 뭐 해외의 여러 가지 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던 그다음에 특히 기술 상용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의 아우텀과 같이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APEC TCTC 센터라고 해서 기술 상용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센터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어떤 전문 교육을 저희가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엮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IP 협력이나 투자 협력, 기술 협력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단연간 저희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계속 끊임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또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또 보건의료 기술 경영 MOT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 단계가 지금 생각하면 뭐 창업 특성화 대학원도 지금 부처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뭐 고대나 아니면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좋은 또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엮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시나 비즈니스 포럼, 컨퍼런스를 통해서 굉장히 확대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바이오 코리아를 또 운영하는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저희가 확산시켜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릉에는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 키스트, 카이스트, 경희대 인접하고 있는 앵커라고 하고 있는 근접 앵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바이오 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대한민국의 각쪽에 흩어져 있는 클러스터나 갖고 있는 기관들의 그 장점들을 많이 연결시켜준다고 했지만 일단 가깝게는 일단 홍릉 지역 기반의 이 네 개의 앵커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앵커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장점 기능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용 장비를 또 오픈하시겠다고 하는 또 조직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다들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좀 널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서울시 프로젝트다 보니까 뭐 일부 어느 정도의 공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홍릉 지역을 활성화하는 듯한 어쨌든 뭐 리빙랩을 운영한다든가 창업 교육 아니면 청소년들 그 지역 기반의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게 그냥 재미있게 그냥 약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일단 기업 입주 공간 그다음에 경영 지원을 할 수 있고 네트워킹이 벌어지는 네트워크 공간과 지역과의 소통하는 공간으로 해서 3개 동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이 좀 잘 된다고 하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한 동을 더 또 지을 생각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홍릉 그 일대를 좀 굉장히 이제 지역을 더 혁신을 이끄는 상황으로 재개발 계획을 가져서라도 다시 그 구축을 하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상황이 16년도다 보니까 계속 지금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기획을 해가고 가고 그다음에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 맞는 어떤 기획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안 하고 굉장히 많이 스킵을 하긴 했는데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간략하게 잠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연자 발표하시는 걸 넘길까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진흥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관련된 부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